안녕하세요, 하니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. 렛츠 고! 뿅! 립밤이고요. 네, 이렇게. 저는 얼굴 각질 제거한 뒤에 그 다음 팩 하고 있어요. 제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여드름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드름을 가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학생인 신분이잖아요.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돈을 내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가릴 수 있는 걸 찾는 데 급급해가지고 화장이라는 그런 수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컨실러, 화장품, 파운데이션 그런 거를 막 사모으면서 이렇게 발라보니까 피부의 변화가 완벽하게 오는 거예요. 그 반전이 너무 좋아서.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안 했을 때보다는 당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. 비비 바르기 전에 수분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요. 그래서 수분크림을 꼬박꼬박 바르고 있습니다. 너 게이 아니냐? 너 진짜 그런 욕설을 내뱉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인식까지도 바꿔나가보고 싶습니다. 일단 그 5년 사이에 K-POP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그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뭔가 여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뭐 아이라인이라든지 뭐 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남성분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리고 K-뷰티를 알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. 길 가다가 남성분들이 화장을 하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런 할머니, 할아버지 분들께서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향을 조금 인식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